반도체는 정교한 가공 과정을 거치는 만큼 정밀한 세정이 필요한데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물로 세척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물보다 강력하고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오늘의 극찬 기업. 세척 기술은 우리가 최고입니다. 대리님, 세척은 저희만한 기업이 없을 겁니다. 세척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도체 건식 세정은 저희가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기술력을 지금부터 파헤쳐본다. 깨끗하게, 정밀하게, 자신 있게 세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정동섭 대표. 극찬 기업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서울시 금천구. 이 세탁기처럼 생긴 기계가 오늘의 주인공? 그때 무언가 작업 중인 모습을 발견하고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제작진이 출동해보는데 이 하얀 기체의 정체가 궁금하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세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밀 건식 세정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정밀 건식 세정기.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드라이 아이스의 성질을 이용한 세척 기술로 아주 작은 알갱이가 표면에 분사되면서 낮은 온도에 의해 열 충격이 발생하는데 이때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면서 이물질만을 위로 들어올리게 되는 것이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가능합니다. 조작법이 간편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데 드라이 아이스를 기계에 넣어준 다음에 노즐을 잡고 세척할 표면에 분사해주면 끝! 예, 일반적으로 세정은 이러한 그 전기 부품은 물로 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물로 닦을 수 없는데 이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면 바짝 건조시키면서 세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얇은 코일까지 코일의 사이사이에 있는 때까지 빼내는데 아주 좋습니다. 기업의 세정기는 알갱이 크기와 세정 조건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어떤 대상이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데 정밀하게 가공이 되고 난 부분들의 벌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 디버링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유리나 액정의 표면에 있는 이런 정밀한 부분들 표면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사실 뭐 이 필터를 세척하는 건 아닌데 이 필터처럼 연약하지만 오염된 이물질들이 많을 때 정교하게 딱 선택적으로 이물질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정기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모두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 이제 일반 가전제품이나 모든 제품에는 이런 PCB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PCB를 생산할 때 이 플럭스라는 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PCB에 있는 플럭스를 세정하는 데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다음 작업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정밀한 세정이라는데 진짜 안 보이는데요? 네, 사람 눈으로는 확인이 좀 어렵죠. 이것이 바로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하는 것인데 이를 디버링 작업을 통해 제거한다. 기업의 세정기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단위까지도 일정한 힘으로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저 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저 위에 정밀한 부품을 올려놨을 때 그 버가 나중에 사용하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떨어진 그 미세한 버가 또 다른 부품에 들러붙어서 불량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버는 필수적으로 정밀 가공에서는 꼭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눈에 비교해보니 정말 확연하게 보이는 차이. 강력한 금형 세척부터 정밀한 전자부품 세정에 이어 또 무언가를 준비하신 대표님. 대표님. 예. 제가 그 패드에 극찬기업이라고 써있는데 예. 요거는 왜 쓰신 거예요? 요것도 세척을 해볼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지나가며 깨끗하게 지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표면에 전혀 손상 없이 세정이 가능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정밀 건식 세정기의 변신. 이 특별한 장비의 정체는?
자동으로 클리닝을 하는 장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수동으로 닦는 것만 보셨는데요. 이 설비하고 자동화 로봇하고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클리닝을 한다거나 자동으로 디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업만의 차별화된 세척 공법을 바탕으로 더 강력하고 더 정밀한 세정기를 탄생시킨 대표님이 자신있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자.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 더욱더 가전 제품은 정밀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세정은 더욱더 디테일해질 겁니다. 근데 그거에 맞는 세정기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고도화되는 산업 발전에 발맞추어 세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협찬 기업을 응원합니다.